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먼저 가져왔습니다. 유념인 이사의 종목부터 볼까요? 하나 머트리얼즈를 시작으로 이너와이어리스와 SNS텍, 한올바이오파마, S1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이사의 픽은 꿈비, AP위성, HD, 현대일렉트릭, 한글과 컴퓨터, 밀리의 서재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종목 10가지를 딱 골라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종목은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 주세요. 이 종목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 수익 중인데 수익 실현할까요? 계속 끌고 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 구체적으로 주시고 관심이 생기신 종목도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유념인 이사님의 종목부터 바로 스타트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하나 머트리얼즈. 하나 머트리얼즈. 반도체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관련돼서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뭐 작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컨센서스가 좀 약간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4분기 58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한 5% 이하로 좀 제가 볼 때는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전통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 실적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제 올해 업황에 대한 터닝 어라운드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개선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메모리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얼만큼 빨리 돌아서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작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주가에 좀 녹아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이 새로 가동되는 어떤 이러한 시점 결국 이런 측면에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전 빨리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전방 시장에 대한 회복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산 2공장 같은 경우도 가동 시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올해 초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한 확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좀 기대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실적적인 측면은 뭐 올해 하반기로 봤을 때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부터 좀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지금도 매수 구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머트리얼즈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스타트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정태현 이사님은 첫 번째 뭡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꿈비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출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이미 한번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 같은 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쵸? 나왔는데 이번 주에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아 시장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 시장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일단 꿈비가 조금 이제 지금은 조금 완만하게 우상을 하고 있지만은 프리미엄 시장이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정이 1월 11일 날 그 국내 대표 임신육아 커뮤니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맘솔릭이라는 곳인데 거기 베이비페어가 맘솔릭 베이비페어라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네.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최근에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해외 외신도 그렇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일정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맘솔릭 베이비페어가 11일 날 일단 그 전시회를 개최한다 그러니까 그런 일정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칼럼을 통해서 그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현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소멸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좀 심각한 상황이 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자칫 남침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뭐 심각하게 좀 이제 해외 외신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 같은 경우도 이제 여권 쪽에서 여당에서 이제 또 저출산을 또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출산 같은 경우는 총선 테마로 어떤 모멘텀도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봐진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꿈비 첫 번째 종목 저출산 대책 관련 이슈가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유념인 이사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이너와이어리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4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봤을 때 작년 3분기에서 4분기까지도 제가 볼 때는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달성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주가 자체는 좀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는 좀 그러한 실적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해 좀 어떻게 보면 이벤트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3.7에서 4.0 기가헤르츠 대역을 좀 포함해서 신규 주파수 대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경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5G 관련된 부분들, 이제 어드밴스드 상용화 기대감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좀 통신 쪽에서 특히 통신 장비 쪽에서의 어떤 좀 업황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 수 있는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라든지 뭐 제가 볼 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스몰셀에 대한 매출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실적은 작년 3분기부터 퍼포먼스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좀 업황에 대한 개선감이라든지 특히 이제 수출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실적 관련된 부분 하지만 좀 너무 주가가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저평가 매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성 라이픽스의 어떤 인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좀 올해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도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너와이어리스까지 통신 관련 종목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AP 위성을 AP 준비를 위성? 했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급등 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상승 눌림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정부가 2045년까지 글로벌 우주 산업 시장 점유율 10%를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에 좀 그 공을 좀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우주 항공청이 어쨌든 대선 공약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밀어붙인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계속해서 일단은 뭐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 항공 산업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어떤 테마 이런 부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 투자액을 1조 5천억, 1조 원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들, 항상 어떤 정부에서 정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든지 그와 연관된 수혜주들이 부각이 되는데 AP위성은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 항공시 어떤 탑재체 관련돼 가지고도 신규 수주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어쨌든 우주 항공청이라든지 그죠 우주 항공 투자라든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야권의 감소처럼 AP위성 같은 경우도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일단 네. 주가 반응을 보고 일단은 이번에는 AP위성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신규 수주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은 일정 매매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이 9일이잖아요. 오늘 그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아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가방에서 일단 통과가 됐거든요. 네네, 통과가 그렇죠. 됐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처리도 땡. 오늘 예정인데 요거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자, 거죠? 네, 오늘 뭐 처리되는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관심 또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우주 항공 관련 네네. 종목 하나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윤현미 이사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SNS텍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펠리클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종목과 마찬가지로 올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좀 기대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펠리클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EUV 공정이 좀 아무래도 선단 공정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수혜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EUV 좀 기술이 좀 발전을 하면서 지금 펠리클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좀 투과율을 보여줘야 된다는 네. 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술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중국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중국의 블랭크 마스크 관련돼서 지금 쇼티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은 동사의 본업에도 분명히 수혜가 예상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올해 좀 본업단에서 좀 실적을 좀 키울 수 있는 분명한 제가 볼 때 명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파운드리 업황도 분명히 좀 돌아서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메모리라든지 랜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파운드리 업황 같은 경우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러한 부분도 좀 같이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EUV 선단 공정 관련된 부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에 대한 부분들, 뭐 기술 성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좀 기술의 경쟁력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
생각에는 실적 관련된 부분들 경쟁력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NS텍 반도체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어요, 윤예민 이사님. 자, 다음 종목은 정태현 이사님의 네. HD 현대일렉트릭이죠. 네. HD 현대일렉트릭 장투미즈님 유튜브에서 매수가, 진입가 어떻게 네. 잡아야 될까요? 지금 늦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장을 잘 하시네요. 그렇게 주셨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근데 AP위상도 질문이 올라왔는데 놓쳤어요. 놓쳤는데 그 HD 현대일렉트릭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네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와서 조금 이제 상대 관심 많이 조금 이제 사라진 상황인데 조금 이제 올해 신규 수주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주가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거 좀 돌파를 했다라는 점에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고 네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한번 잡아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4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일단은 8만 9천 원 이상 가격이 좀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접근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오늘 이제 내일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화요일이고 목요일부터 한번 매수 타이밍을 8만 9천 원 이상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뭐 수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할 게 없습니다. 말할 게 없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미국 쪽 같은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받은 수주 그리고 이런 부분 실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실적 효과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4분기 예상 영업이익도 952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변압기 가격 상승 효과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때 이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 이런 효과가 3분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4분기까지 좀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땡. 네. 네, 좋습니다. 현대일렉트릭까지 자세하게 장투미즈님 잘 참고해보세요. 가격 알려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 한올바이오파마 주셨는데 네. 한올바이오파마도 역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일단 먼저 밴드를 좀 말씀드리면 네. 저는 뭐 지금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작년 12월 27일 날 지금 4만 6천 원으로 좀 신고가가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넘어서는 6만 원 이상까지도 좀 저는 목표가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손절가 같은 경우 좀 길게 좀 넓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3만 원까지는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이제 이 임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것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좀 과다로 좀 어떻게 보면 분비가 되면서 이 자가면역 질환에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합병증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이 지금 상당히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토클리맘이라고 하는 이 신약 물질 자체가 상당히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파트너사인 이뮤노만트의 지금 기술 수출을 좀 한 상황에서 어쨌든 임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 허가 신청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경쟁사라 불리는 지금 아제넥스 같은 경우가 임상 3상 실패를 하면서 여기에 더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반대적인 수혜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 회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가격 전략까지 초반에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다음 네. 종목 뭔가요? 다음 종목은 이제 그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컴퓨터. 네,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제 챗GPT 관련된 그 스토어 이슈 때문에 그 GPT 스토어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요 종목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AI 지능형 문서 작성 도구인 한컴 어시스턴트를 현재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언어 모델을 연동시켜가지고 스크립트 엔진을 활용해서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어떤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MS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를 하게 되면 스크립트 엔진을 보유한 세계 유일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트렌드가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 모바일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인터넷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인터넷 기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팽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인터넷 소프트웨어인데 지금 이제 챗GPT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 쪽으로 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그 챗GPT 인프라가 될 만한 어떤 그
이 최초의 기계를 부품을 만들게 되고 그 부분이 이제 HBM이라든지 CX라든지 넘어가게 되면서 AI 소프트 쪽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AI 소프트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애플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처럼 이런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역할을 할 만한 어떤 기업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컴퓨터가 상당히 유사한 기업이라고 상당히 유망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1%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계속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번 공략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50초 전에 마무리를 하셨는데도 땡을 받으셨네요.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다섯 번째죠. 네, 다섯 번째 종목은 S1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뭐 보안 쪽, 뭐 시큐리티 쪽, 뭐 이런 쪽 관련돼서도 지금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많이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뭐 오프라인 쪽에서도 지금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관심이 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 지금 이제 보안 산업 내에서 이제 마켓셰어 1등을 좀 달리고 있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매년 안정적인 제가 볼 때는 실적을 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이제 개막을 하는데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437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 이상의 좀 성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뭐 실적 관련된 부분은 좀 안정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제가 볼 때는 뭐 특이 사항은 없다. 다만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게 되면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매년 지금 배당 성향 50% 이상을 좀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주주 친화적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뭐 한 최소 4.3% 이상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고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좀 배당주의 매력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 또 배당 성향까지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현저히 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피어 대비했을 때 여전히 퍼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1까지 받았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 정태근 이사님 다섯 번째 뭡니까? 다섯 번째는 밀리의 서재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 시장 확장 그와 관련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그 네이버 자회사 같은 웹툰 자회사 같은 경우도 미국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게 콘텐츠 수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만화 콘텐츠 수출이 작년 71%나 증가를 했더라고요. 증가율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관련돼가지고 관련주 좀 봐야 되는데 뭐 DNC 미디어라든지 대원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밀리의 서재도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웹소설 시장 진출을 이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웹툰, 웹소설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은 뭐 DNC 미디어, 대원 미디어뿐만 아니라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 웹소설 진출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작년 2023년입니다. 예상 영업이익이 한 105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는 150% 가량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KT에 편입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입자가 폭증하게 되면서 가입자 폭증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가입자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그 가입자를 통해서 또 꾸준히 이제 구독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꾸준히 영업이익을 실적으로 좀 발생을 시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작년 어떤 실적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웹소설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그 구독 서비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장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밀리의 서재까지 두 분이 15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고요.